경기도 의회는 민생 현장에서 소통하며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섰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응원 속에 취임한 의장단도 임기 엄중한 시국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게 돼 마음이 무척 지방자치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의장단은 지난 시간을 총 11채의 전체 회의와 1일 주간 상황회의를 역학조사관 71명 충원, 경기도 31개 시군 통합 쇼핑몰 플로펜 국주. 큰 산은 넘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지방의회 독립법률은 코로나19 극복을 목표로 경기도 정신건강위기 대응체계 구축,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는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공표하고 실행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의회와 집행구간 긴밀한 협력이 빚어낸 의회와 집행구간 소통협치기구의 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이 참여하는 최혜원명 신개념 점심시간도 설치됩니다. 첨단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콘텐츠로 최혜원명 그래서 그것을 최초로 우리가 신설 했고 또 하나는 코로나 시기에 엄중한 자치분권 시대에 남기고 싶은 10대 의회의 가치는 어떤 것을 꼽고 있으신지 국정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여 등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총을 맡고 있지만 저는 총괄 추진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권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 자료도 전해드렸고요. 많은 단체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 의회를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무료스러워서 그런지 그런 질문을 좀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추진력은 더 빨랐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문제가 제기 저희가 나머지 있는 임기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경기도 의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성의원 협의회 차원의 입장은 어떤지 실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폐지의 주장은 다소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과 남성을 성의 대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접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가장 선두에서 부단히 싸웠고 지방의원들의 수건이었던 정책지원 전문인이었고 그렇겠습니다.